그렇게 하면 올라오더라고. 도착할 때까지 한참 걸리니까 아침에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너도 왜 이렇게 살쪘어? 응. 고양이들이 뽀스락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으로 갖고 놀라고 얇은 종이 포장지들을 이렇게 두고 갑니다. 놀이방처럼. 장난감도 하나 걸어놓고. 아, 영상이구나. 영상이야. 도착을 했습니다. 뷰를 봅시다. 호수뷰. 하늘이 칙칙하네. 아쉽지만 오늘 구름이 조금 있다. 나는 오히려 그래서 나 다니긴 편해. 너무 더울 뻔했어. 맞아. 아, 예쁘다 호수. 방 좋다잉. 아유. 벌써 지치면 어떡해. 아유. 젊은이가 벌써 지쳐가지고. 나 맨날 이것만 입어서 옷이 이거밖에 없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아, 있다. 어, 이야, 깨알같이 있네. 와, 짱이다. 오. 그리고 잘 만들었다. 어, 모양 예쁘게 잘 나왔다. 저거 데려가야겠는데. 야,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놨구나. 예쁘다. 아이가 수영장인가 보네. 근데 저걸 안 했네. 잘 왔구나 얘들아. 얘가 가벼워서 확실히 많이 밀리는구나. 여기까지 다 찍으셨어. 맨 처음에 만들었던 몰라니까 제일 잘 나왔어. 제일 잘 나왔어. 희한해. 왜 그럴까? 여기부터 있어. 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위에도 있고. 어, 여기 실리콘 실물 처음 봤어. 판매도 하시나? 나의 아이패드 그림. 위에도. 마음이 불렀네. 아, 저것도 해주셨네. 되게 꼼꼼하게 마음을 주셨다. 우리 역시 이렇게 제품을 좀 바꿔보네. 그러게. 여기 엽서. 한정판 엽서 있고. 창문. 요거 좀 예쁘게 해주셨네. 요거는 우리 할 때도 바꿔보네. 그치. 얘네도 여기 와 있구나. 오래 쓴다.
이 인형 진짜 오래됐는데. 10살 넘어가지 않아? 이건 10살이 넘었나? 이젠 10살 넘어가겠지. 근데 빌리면 아주 그때 때문에. 맞아, 맞아. 야, 얘 좀 살려줘. 얘 왜 이렇게 눌렸니? 앞뒤로 팡팡 눌러주면 앞뒤로 가방을 놔주고. 어어. 살려줘. 맞아, 그렇게 하면 올라오더라고. 됐다 됐다. 사람들이 많이 눌러서 그래. 근데 물론 이마주름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땐 안 그랬는데 좀 나아졌다. 아까보다 낫다. 와, 진짜 많이 해주셨다. 얘가 제일 좋아. 화관 해주셨어. 확실히 화관이 있으니까 얘는 안 눌렸는데 쟤는 자유로우니까 많이 누르셨네. 뭐다. 이거 여기 있어. 캔버스는 저기고 위에도 잔뜩 있어. 아하. 왜 얘한테 찍으시는 거지? 진짜 사람의 심리는 알 수가 없어. 이름이 몰랑이 가든이야. 뭔가 뿌듯하다. 몰랑이 가든 가는 길. 머리가 엄청 큰 고양이야. 뿅.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지? 귀여워. 든든하다, 든든. 오, 보인다. 뭐야? 오, 있다. 이야. 야, 비수기 오길 잘했다. 오, 좋아. 아니, 사치가 힘들어서 잘 안 오겠어. 그러게. 아쉬운데? 그거는 조금? 근데 해주면 그, 좋은데. 위에서 보면 보이니까 궁금한 사람은 와서 볼 거야. 오, 짱 커. 근데 아직 뒤에 풀이 덜 펴갖고 약간 뒤에 나무들이. 존나 크다. 진짜 크다. 피우피우가 몰랑이만 하고 몰랑이는 더 커. 좋아. 일단 가수사가 너무 웃기다. 엄청 커. 오. 사진 찍어. 웰컴 푸드 와인도 있다네. 야식 먹겠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왜 김이 나지? 드라이 아이스인가? 뭐 해놨나 봐. 그치. 너무 예쁘다. 네 입고 싶은 거 입고 가세요. 케이크 있고, 장어 있고.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싶긴 한데. 연어 있고.
선보이기. 이야. 아, 너무 예쁘게 담아줬어. 줄줄줄줄, 그러게. 와우. 양 진짜 많아.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아니야. 꼭 이런 거 찍을 때 바람 불더라. 아, 뭔가 웃겨서. 왜 웃겨? 갓쓴 집. 바람이 많이 부네. 청소됩니다. 됐어? 빛이 예쁘다. 연출인데 이건? 아야 걸어가는데 저기 갑자기 제대로 빛이 나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바둑돌? 여전한 바둑돌 효과배 너 왜 이렇게 까맣게 탔냐 진짜. 너무 예쁘다. 지붕 벌 벌 있어? 그러게 저거 찍고 와야겠는데? 그니까 빛나는 건 몰랐잖아. 그니까 길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색이 계속 바뀌어. 우와 아우 추워. 잘 해놨다.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체력이 없어. 아, 살쪄서 그래.
다듬었는데 왜 손이 다 저래? 말 그대로 이제 쇼팽의 귀환이라고 약간 불량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왠지 건강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가족분들 중에 치킨 먹으려고 그랬는데 일을 하시거나 뭐 연휴를 하시거나 치킨이 안 먹어? 제가 첫 이렇게 있으면 또 먹지. 그래 아버지 부모님 중에